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치업에서는 유니콘즈 오브 러브를 잡고 미스피치가 2-1의 스코어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죠. 네, 그렇죠. 자, 일단 많은 분들의 예상을 뒤엎고 미스피치가 되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 또 재밌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경기죠. H2K와 푸나틱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를 만나보기에 앞서서 양팀 엔트리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치업이죠. H2K와 푸나틱입니다. 먼저 H2K, 오드암네, 양코즈, 캐비벤, 뉴클리어, 체이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하는 푸나틱입니다. 소아즈, 브록사, 캡스, 맥클레스, 제시즈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H2K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이제 나왔었습니다만, 예, IEM에 출전했었던 팀이죠. 그렇죠. 예, 그만큼 또 오늘 좋은 모습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EM에서 보여준 경기력 상으로는 네. 지금 유니콘스와 H2K가 순위가 뒤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유니콘이 좀 많이 무력했었고 예. 상대적으로 H2K가 굉장히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말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플래시 울브즈와의 준결승에서 이제 2-1의 스코어로 패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전부터도 히포에스를 좀 평가를 내리실 때에는 예. 유니콘보다는 H2K가 조금 더 좀 경기력이 좋은 것 같다 이런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그 G2가 지금까지 1년 무패의 신화를 쓰고 있잖아요. 네. 유일하게 고비라고 했더라면 역시 G2가 H2K와 경기를 했을 때 결국 바론만 아니었더라면 H2K가 이기지 않았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H2K가 살짝 경기력이 앞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경기만큼은.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하는 푸나틱입니다. 일단 5주차 매치업에서는 오리진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그때 오리진의 과감한 기바오를 했었습니다만 예. 완전히 망했었죠. 오리진의 몰래바론을 잔뼈가 굵은 소아즈 네. 선수가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받아치면서 완전 터뜨렸죠 게임을. 그때 네. 바론을 상대가 바론을 가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할 만한 근거는 없었어요. 네. 근데 단순히 소아즈 선수가 냄새를 맡은 것만으로 그냥 바론에 다가가서 게임을 터뜨려 버렸죠. 그렇죠. 그때 뭐 3킬까지 가져가고 바론까지 네. 스틸해 버리면서 안 그래도 오리진이 약간 불리한 느낌이었는데 그걸 완벽히 기세를 잡아버리면서 그대로 이제 게임을 끝냈었거든요. 그리고 소아즈 선수가 그 경기에서만 활약한 게 아니라 바이탈리티전에서 좀 미친 포스를 보여줬어요. 오, 미친 포스. 예, 그때 갱맘의 데뷔전으로 갱맘의 트레이드마크인 제라스로 네. 라인 주도권을 시종인과 밀리는 모습을 기가 막힌 이니시각으로 되받아치면서 네. 좀 말도 안 되는 캐리력을 보여줬는데 반대로 그 다음 경기에서 클레드로는 1절 그 다음에 네. 2절에 이어서 진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는 맞습니다. 그런 스로잉을 보여주기도 했죠. 제가 예. 보기에 진짜 좀 주사위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 뭐 하나부터 여섯까지 있는 예, 가장 중요한 예. 거는 소아즈 선수가 던져도 재밌고 잘해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예. 재미는 보장이 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소아즈 예. 선수가 굉장히 맘에 듭니다. 자, 지금 나온 게 이제 H2K의 라인이 살짝 지나갔었고요. 예. 저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과연 이 소아즈는 1, 2, 3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지 아니면 4, 5, 6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지 예.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시즌 초에는 뭐 베이비 페이커라 좀 불렸었던 캡스에게 좀 시선이 맞춰졌었는데 요즘엔 좀 캡스 선수가 활약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소아즈에게 눈길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캡스 선수는 라이즈를 할 때 그리고 정통파 미드를 할 때 꾸준한 기량을 보여줬는데 네. 카타리나, 제드 요새 나오는 변수를 창출하는 미드들을 다룰 때 좀 어색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그러다 보니 조금 이제 얘기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힘을 내서
예, 뭐 베이비 페이커란 이명에 맞게 좀 멋진 모습 보여주기를 많이 기대해 보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는 제드가 또 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지금 SK 제드가 전승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예, 전승인가요? 이번 시즌 전승. 오. 뱀픽 네, 시작했네요. 뱀픽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 팀이 H2K, 오른쪽이 프나틱입니다. 라이즈는 너프가 됐어도 아직까지는 입지가 거의 그대로예요. 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캡스의 라이즈는 밴을 해야죠. 그렇죠. 오, 오, 레넥포인데. 레넥포를 밴을 했습니다. 뭐 앞전 경기에서 이제 레넥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밴을 할 정도라고 생각이 좀 저는 안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불구하고 밴을 했다. 아니면은 뭔가 이제 저희가 모르는 선수들 간의 뭐 준비 뭐 스크림 이런 데에서 뭔가 좀 정보가 있을지. H2K에서는 라이즈 카밀 말자까지 밴이 됐습니다. 제가 롤러에서 말했던 것처럼 7.4 배치에서는 AD 딜탱 기준 그런 챔프들이 네. 뜰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레넥톤도 그중 하나죠.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클레드와 레넥톤이 가장, 오, 제드벤. 제드벤. 일단 랭가는 살았습니다. 네. 이건 이제 바루스도 살았어요. 아, 그렇네요. 예. 저 그걸 캐치를 못했네요. 그게 더 중요하네요. 예. 예. 바루스를 먼저 가져가네요. 역시 원딜은 바루스. 이런 평가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제드를 프나틱에서 잘랐다. 야,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의 성패가 어떻든 다음 경기에서도 제드벤이 과연 나올지, 레드벤이 나올지도 많이 좀 관심이 가고요. 제이스. 제이스. 근데 굳이 탑 제이스를 쓸 거면 숙련도만 어느 정도 붙어 있다면 레넥톤을 밴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미드 제이스로 갈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미드 제이스의 출연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오, 그렇죠. 네. 브록사 선수. 카직스. 카직스. 그레이브즈 거르고 카직스. 이건 네. 아무래도 브록사 선수가 리신 카직스 구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을 의식하고 본인 역시 그레이브즈. 요새 뜨는 정글러보다는 원래 다루던 걸더잘 다룬다. 예. 자신감이 있다. 이 생각으로 카직스를 고른 것 같아요. 잘하던 걸 하겠다. 그리고 아까 SK 중계라기도 하기 뭐하고 살짝 관전을 할때예 빅토르 팀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빅토르 팀장님 말로는 선수들이 뭐 W 선마스터, W 선지나 카직스를 연구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연 그 카직스가 이번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립은? 이게 또 신문물하면 또 유럽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신드라 계속해서 챔피언 좀 밑에 쪽에서 돌려주고 있어요. 네, 신드라가 나왔는데 그냥 의미 없이 돌리는 것 같고요. 노틸러스. 굉장히 무난한 탑 챔피언이죠. 이제 네. 마오카이의 자리를 노틸러스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노틸러스가 서폿에 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 뭐 두고 봐야 될것 같고요. 탑이 일라오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죠. 네. 오, 캡스의 카타리나? 네, 지금 루시안? 계속 픽을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 일라오이 나왔거든요. 네. 무난하게 진으로. 무난한 원딜. 아직까지 제이스 심리전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5픽까지 계속 숨길 겁니다. 제이스가 탑인지 미드인지. 예. 그게 제이스를 먼저 고른 팀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 중에 하나거든요. 예. 자, 프나틱의 네 번째 밴입니다. 일단 H2K는 정글은 확실히 안 골랐고, 제 생각에 이 구도로 갔을 때 프나틱의 탑한테 제일 어울리는 건 럼블이거든요. 럼블. 네, 제이스 미드로 보내면서 진 럼블의 궁극기 연계는 진짜 요새 궁극기 연계 중에 가장 난이도도 쉽고 강력하다고 네. 봐도 될 정도로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주죠. 네,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죠. 예. 네. 자, 일단 프나틱은 네 번째 밴으로 아이번을 잘랐습니다. HTK 쓰레쉬. 쓰레쉬를 잘랐다. 오, 쓰레쉬를 잘랐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자, 이제 프나틱의 마지막 밴이거든요. 제시 선수의 쓰레쉬 숙련도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쓰레쉬가 숙련도를 제외하고는 딱히 밴이 나올 그런 서포터는 아니에요. 네. 슈퍼 세이브맨으로는 요새 탐켄치가 좀더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오늘 리신을 잘랐네요, 프나틱. 그레이브즈도 아닌 리신을 잘랐다.
그레이브즈까지는 괜찮다고 판단을 내린 걸까요? 리신이 그레이브즈보다 살짝 더 위협적인 면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용의 분노로 만드는 변수 창출, 배달공의 네. 효과인데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점점 탐런물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리신의 용의 분노가 확실히 딜러들이 많을 때 더 무섭거든요. 오. 본인의 팀에 탱커가 없을 때 리신의 진입을 방해해줄 수 있는 챔피언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럼블을 고르면 확정 CC가 더 줄어드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예. 자, H2K는 마지막으로 탐켄치 밴을 했고 그리고 럼블을 가져갈 생각이라면은 4픽에서 뽑아버리는 건 좀 마오카이 그냥 마오카이를 7.4패치인데도 마오카이를 그냥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소아즈 선수가 럼블을 한번 다뤘을 때 약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오. 갱킹에 너무 노출이 되고 그걸 복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무난하게 마오카이로 가네요. 네. 그래서 마오카이를 후픽으로 뽑는데 의미가 있었던 거는 상대가 탱커를 압박하는데 좋은 챔프가 아니라 똑같은 탱커인 노틸러스가 나와서 마오카이가 너프를 당한 라인전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픽밴이 되기는 했습니다. 오, 그렇죠. H2K에서 네 번째 픽으로 카르마를 가져갔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일단 남아있는 라인은 정글러로 좀 추정이 되고 자 역시 요즘 각광받는 정글러 그레이브즈 가져가네요. H2K 네. 브라움 다음. 라인전 주도권 일단 내어주겠다는 건가요? 최근 또 브라움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대로 갑니까 푸나틱? 만약에 라인전을 버틸 수 있다면 브라움이 압도적으로 가지는 이점이 뭐냐면요 지금 예. 신드라의 궁극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아 풀려난 힘을 예. 방패를 들어서 신드라의 한타 역할이 가장 네. 중요한 거는 역시 한 명을 끊어내는 폭딜이거든요. 그 부분을 브라움으로 완벽하게 카운터를 칠 수 있고 더군다나 어느 정도 라인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브라움의 불굴이 어느 정도 스킬 레벨이 올라갔을 때 포킹도 견디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 실이 그런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일단 푸나틱은 이렇게 되면서 좀 AD 딜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자 반대로 H2K는 또 미드에 신드라가 있다 보니 AD, AP 좀 비율이 잘 상대적으로 좀 맞춰져 있고요. 네, 이거는 바텀 라인전을 얼마나 페나틱의 보티오가 버텨낼 수 있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라인전 페이지를 정글러 간의 힘싸움 없이 무난하게 끝낸다면 당연히 그레이브즈가 카직스보다 좋아요. 원딜과 근딜의 차이는 한타 포지션에서 좀 이점이 남다르거든요. 네. 카직스의 행보도 살짝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서 양팀 픽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H2K, 노틸러스, 그레이브즈, 신드라, 바루스, 카르마고요. 또 프나틱입니다. 마오카이, 카직스, 제이스, 진, 브라움을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짚어주신 부분 라인전을 프나틱은 좀 바텀은 견뎌줘야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H2K는 또 그레이브즈의 성장 시간을 벌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서 상충이 되면서 전투가 벌어지게 될지 그나마 바텀 듀오가 유리한 점을 따진다면 갱킹 호응력이 좋긴 하거든요. 뇌진탕 그렇죠. 펀치와 네. 활상연이의 갱킹 호응력 이 부분을 고려해봤을 때 그리고 그레이브즈와 카직스의 초반 갱킹력은 확실히 카직스가 좋아요. 없는 CC가 그나마 슬로우 남아있고 그렇죠. 버스트 데미지 자체도 그레이브즈가 어느 정도 템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카직스가 밀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니까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좀 정글러의 움직임 특히나 브록사의 카직스의 움직임을 또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콘 선수가 뭐 종종 보여주는 선택이긴 한데 제어와드를 샀죠. 오, 네. 네, 저거는 정글링의 피관리가 충분한 챔피언들은 그냥 제어와드로 초반 시야에서 2점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포션이 필요 없으니까요. 네. 또 그레이브즈는 그런 정글러들 중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조용히 일단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양팀 정글러들은 역버프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묘몽리시까지 해주고 예. 저렇게 도란반지 스타트를 하면 묘몽리시의 마나 부담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첫 번째 매치 때도 히포 해설이 또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죠. 예. 예.
이거는 방해를 이거는... 할 생각으로 한번 뚫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죠. 아 이거 뺏기겠는데요? 어? 저번에 보여줬었죠? 네 무려 지금 3명이나 와서 예. 아 좀 뺏어먹네요. 아, 뺏어먹네요. 강사까지 뺏어. 네. 이러면 정글동선에서 양코 선수가 또 이득을 받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 못 드린 말씀입니다만 양코 선수가 IEM 그 플래시 울브즈와의 3경기에서 좀 그레이브즈로 상대 리신에게 엄청 많이 끊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경기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 덜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하이라이트 같은 걸 보는데 끊기는 거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 부분을 보완해 왔을지 지켜보는 맛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약간 뭐 찝찝합니다만 그래도 정글 돌아야죠.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카딕스가 1레벨 공포감기가 아니라 칼날부리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공허해가 지어서 피갈리가 그나마 다행스럽게 됐어요. 물론 네. 칼날부리 스타트가 아니었다면 뺏길 일도 없었겠지만. 오, 자 파고 들어오죠 제이스. 잘 파고 들었네요. 예. 마지막에 저 어두운 채를 맞았더라면 빌변이 살짝 밀렸을 수도 있는데 네. 잘 피해졌네요. 그렇죠. 맞지 않았기 때문에 드릴 교환이 손해를 보진 않았다. 라인 주도권 초반에는 노틸러스가 살짝 유리한 모습이고요. 예. 압도적으로 라인을 좀 클리어 해주고 있죠. 예. 바텀 쪽도 푸나틱이 밀리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래도 밀리는 상황에서 저렇게 불굴로 최대한 손해를 최소화하려고 브라움을 뽑은 거겠죠. 어? 오? 오? 어, 다행입니다. 와드로 체크를 해가지고 강타까지 써가지고 빨리 먹었죠. 만약에 체크가 안 됐더라면 네 강타 아끼려다가 네 뺏기고 킬도 나올 수 있었어요. 네 캡 선수가 좀 고생을 하고 있네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자 실드로 딜러스 잘했고요. 아래쪽에는 양쪽 팀의 마스터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브록사 선수는 좀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양코 선수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랭킹보다는 상대 정글러의 동선을 파악하고 말리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동등한 레벨 때에서 카직스와 그레이브즈가 1대1로 만난다면 카직스가 이기는 그림이 좀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레이브즈가 유일하게 아 유일하게는 아니죠. 몇 안 되는 카직스를 1대1로 이기는 구간이 뭐냐면 1, 2레벨 카직스의 모든 스킬이 생기기 전에 오. 그때는 원거리 챔피언과 화약역류 스킬이 한 개의 스킬 성능으로는 좀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지다 보니까 그때 저렇게 정글 모브를 뺏어먹고 레벨 차를 벌리기 시작하면 이 차이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합니다. 어 도약 빠졌어요. 그렇죠. 이러면은 예. 계속 이렇게 뺏어먹는 거죠. 네 또 뺏어먹고 지금 남아있는 예. 보유한 체력 차이도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예.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오 양코 선수가 오.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을 잘해주고 있네요. 네. 라이너에게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상대 정글러를 말려주게 되면서 다른 라인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미드에서는 계속 라인 밀어넣으면서 손해를 좀 강제하고 있고요. 자 이제 들어와서 뭐 쳐봤습니다만 오 그리고 아래쪽 올라간 남은 게 없어요. 아 무서워요. 네. 그리고 들어가기에 어 이거 가보나요? 어? 헤비 선수 스킬만 한번 빼면 마나 부족해가지고 카직스가 저 체력으로도 충분히 들어가보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레이브즈가 이 주변에 있는 걸 예. 체크를 아 근데 아... 전격 폭발도 빗나갔고 헤비 선수의 무빙이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예. 만약에 다섯 관문 전격 폭발에 맞췄다면 좀 더 파고 들었을 텐데 예 폭풍전사의 포효가 터지면서 어 이거 잠깐 자꾸 화면이 깜빡깜빡이네요.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죠. 예. 그나마 아... 이제 피드상의 문제일 것 같아요.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미드라인 상황에서 카직스의 체력 상황이 들켜가지고 네 카직스가 그리고 지금 제이스의 체력 상황도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뺏길 수밖에 없네요. 네. 뒤에서 제이스... 카르마까지 세우고 완전히 만반의 대비를 한 다음에 정글몸을 사냥합니다. 그렇습니다. 어, 카직스 맞죠? 어 그리고 잘못 왔다가 오 네 브라움도 왔어요. 그래도 뺏고 늑대 한 캠프 카정하고 손해만 본 채로 페나틱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두 눈 다 뜨고 그냥 내 우리 팀 정글몹 뺏기는 걸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탑라인 주도권도 H2K, 미드도 H2K, 정글도 H2K.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카직스를 먼저 가져간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그레이브즈 상대로 1대1이 그나마 라인전 페이지에서 강력하다는 건데, 그거를 양포 선수가 아주 좋은 공격적인 운영으로 완전히 턱 막아버리면서 픽벤의 이점이 거의 없어진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퍼블 포탑이라도 최대한 늦게 내주면서 푸나틱이 좀 무난하게 대치구도를 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게 좀 많이 어렵겠죠. 그렇죠.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될 겁니다. 그레이브즈의 순간 버스트 데미지 전대도 그렇고 바루스의 부패의 사슬, 노틸러스의 텔레포트, 모든 게 좀 푸나틱을 공략하기 좋은 스킬들이거든요. 와, 근데 또 와요. 와, 정말 징하네요. 2레벨까지 네, 찍었어요. 작은 거 정리하면서 랩 중복기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레이브즈는 피 손해가 없죠. 탈락해서 네, 건드려도 아, 스킬샷 또 이러면 오히려 캡스가 위험합니다. 예, 적군 안에는 잘 피했는데 의지의 힘 슬로우만으로 킬각이 나올 수 있어서 네, 전멸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전선에 있었고요. 노틸러스까지 오도암네까지 지금 와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복사들 빠져야 되고 이러면은 레드 버프를 뺏기는 거고요. 정글 주도권까지 밀렸는데 라인 주도권이 세 라인 모두 없어서 예, 가는 족족 한 캠프씩 다 뺏기고 있네요. 그리고 브록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체크가 되기 때문에 핑이 찍혔죠. 지금 카직스 5랩 절반이에요. 그레이브즈는 6랩 절반이거든요. 한참 차이 납니다. 진짜 킬스코어가 딱히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글로벌 골드 천 차이에 정글로 그냥 순수 1랩 차이입니다. 자, 이거 그렇죠. 블루 버프 주고 있는 것도 지금 방해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제이슨 먹었어요. 예, 삥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만약에 저거까지 뺏겼더라면 미드라인 주도권은 안 그래도 더 심해졌을 거고. 예. 아, 일단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길을 펼 수 없는, 편하게 숨을 쉴 수 없는 푸나틱의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가정합니다. 예. 아프라움이 왔지만 야, 이것도 카르마가 커버 오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요. 탑라인 쪽에서 이제는 탑까지 괴롭혀요. 아니, 오도 암네도 와서 이거 폭레 들어가면 잡을 수 있거든요. 예, 이거 여차하면 예, 정확한, 예? 정확하네요. 예. 뺏었어요. 자, 여러분 소아즈까지 와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오, 한번 노려보자. 그리고 제이스가 좀 더 빠르게 하면 되는데 어? 브룩사, 아! 아! 버스트 블러드! 부하 중에 도약을 전멸로 끊어내서 네, 카직스를 잡아냈고요. 그 사이 바텀, 퍼블 포탑까지도 가져가는 H2K입니다. 아, 너무 압도적으로 불리한데요. 이게 만약에 뒤틀린 전진 거리가 닿더라도 만화 부족 때문에 잡아내지도 못하고 네, 너무 말렸습니다. 와, 지금 뭐 탈수기 한 6번 돌린 것 같은데요. 예. 카직스는 말랐어요. 데미지 전달하고 도약으로 네, 빠질 생각이었는데 하필 그 도약마저 다출견인으로 끊겨가지고 자, 그래도 네, 소아즈가. 이거를 소아즈가 네, 이거를 소아즈가 안돼 안돼 아, 안돼 비전강타 만화가 되나요? 만화 아, 이거 이걸 너프 못 잡... 너프 때문에 만화 아, 안돼요. 네, 이걸 못 잡네요 진짜. 너프가 안됐더라면 비전강타 만화가 됐을텐데. 아, 제이스 포킹은 맞췄습니다만 타워를 밀어내는 거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와, 지금은 소아즈는 잘못하는 게 딱히 뭔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운영상으로 말려서요. 운영상으로. 자, 이쪽 다시 한번 노틸러스와 카직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뭐 오도암네 선수가 폭레를 넣더라도 전멸도약 거리를 벌리면 닷줄이 닿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건지 네, 뭐 폭레를 쓰진 않았어요. 도아즈 전멸. 와, 브록사가 전멸로 들어왔는데 바로 CC 네, 연기가 돼버리면서 도약을 닷줄견이로 끊어서 네, 깔끔하게 잡아냈죠. 말 그대로 깔끔하게 잡았네요. 자, 킬은 1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골드 차이가 4000골드 벌어져 있습니다. 라이너 간의 CS 차이, 정글러 간의 CS 차이, 11분 만에 파워 차이. 6레벨을 찍었습니다. 예. 지금 그레이브즈는 8레벨이거든요. 와, 정글 2렙 차예요. 자, 이제 탑라이너 양쪽은 모두 순간이동 가지고 있고요. 교체 선수들이 켰습니다.
일단은 라인 주도권을 밀리지 않기 위해 이어가는 방법이고요. 자, 제이스와 신드라의 CS가 20개 차이 나고 있네요. 원래 제이스도 상당히 좀 라인전 강한 챔피언들 중에 하나인데 신드라가 네. 워낙 미드에서 주도권이 강한 챔프다 보니까 네. 그리고 정글러까지 함께 말렸다 보니 네. 더욱더 길을 펼 수가 없는 거고요. 원래 제이스가 미드에서 라인전을 이끌어 가려면 시야가 중요해요. 포킹을 상대가 맞을 수밖에 없는 시야를 깜깜하게 만들면 그 부분에서 라인 주도권이 시작되는 건데 정글 주도권이 저렇게 밀리면 그 시야 만들 수가 없죠. 그렇죠. 브레이브즈는 저까지 그들이 저렇게 약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정글로 정글 캠프를 못 먹은 것도 아니고 뺏긴 거여가지고 정글 캠프는 사냥 당할수록 점점 강해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이 또 있군요.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더 강해진 정글 캠프를 만나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자, 무난하게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H2K. 정말 너무 무난합니다, 게임이. 뭔가 무리해서 추가 이득을 보려고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받아칠 생각이라도 할 텐데 예, 그냥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득만 보는 거를 시도하고 빠지고를 반복하고 네. 있어요. 진짜 안전 또 안전입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공수 싸움은 예. 맞췄거든요. 예. 자, 신드라까지 와도 일단 3대2예요 소아즈 계속 때립니다. 힘들까지 그냥 써버렸습니다. 예. 소아즈를 노리는데 예. 지금 4명이죠? 역조의 슬로우가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유채와 쓰고 지금 펜비벤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적분하에도 안 맞았고요. 그러면 역부족입니다. 네, 레드버프. 와, 레드버프 양코즈가 챙겼군요. 어? 네, 아니요. 브록 저거 본인의 레드를 먹고. 죄송합니다. 네, 잠깐만 헷갈렸네요. 시간상으로 보았건데 뺏기는 힘들었죠. 예. 오우. 포킹을 잘 맞췄는데 그렇게 의미 있어 보이지 네. 않아요. 저 그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블루 카정 꼭 버프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카정을 해요. 네, 3버프 컨트롤이 되고 있습니다. 자, 4400골드, 4300골드가량 앞서고 있는 H2K. 타워링도 2대0. 일단 지금까지는 퍼펙트 스코어를 유지하고 있어요. 데스도 하나 없고요. 자, 미드 쪽. 이렇게 각방을 넣는데, 어휴. 단순하게 힘 차이로 계속 하나씩 건드립니다. 네. 포킹도 탈벌해요, 너무. 네. 저 라인 클리어도 진짜 빠르고요. 와, 탑에서의 들교환은 소화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릴 수밖에 없죠. 네. 아이템 차이도 아이템 차이고. 마오카이는 어플을 당했으니까요. 자, 온세 정글러 간에 CS 차이는 거의 40개가량 벌어져 있고 아 제이스 마나도 없어서 이거 싸움 여기도 힘든데요. 네. 그래도 뒤에 텔레포트 탑니다. 노틸러스는 아직 늦어요. 커튼포 열면 텔레포트 탑인데 내겠다. 소아즈가 전멸까지 써야 전멸. 열릴 것 같은데 아 전멸 속도가 살짝 늦었고 H2K가 이미 거리를 벌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맞습니다. 벌리지 않았고 이러면 일방적인 이득을 또 보내요 H2K가. 아, 파퍼 체력 어느새 지금 거의 4분의 1 이하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소아즈가 예. 급하게 커버를 오고 있어요. 네, 미드타워 커버하러 결국 또 밀렸고요. 이거 그대로 이어서 탑라인 쭉 밀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지금 바루스의 움직임이 탑 쪽으로 향하고 있죠. 네. 이러면 소아즈 빠져야 되거든요. 지는 아래에서 비게이브 처리하느라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브록사가 와서 옆을 좀 봐주고 있긴 합니다만 봐주고 있을 뿐 역공을 하기엔 지금 너무 약해요.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레클레스는 톱라인 쭉 밀어주고 뒤로 빠집니다. 미드라인 정리하고 있는 캡스. 자, 이거는 뭐 그냥 끊으려면 끊어라 뭐 이런 말이었던 것 같고 성장하고 있는 그레이브즈. 어? 예, 눈치를 채고 있는 것 같죠? 귀환 안 했어요.
위쪽은 양코스가 오고 있거든요. 풀백까지 쓰고 전멸도 없는 소아즈, 이거는 살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쪽에는 맞았고 마오카이가 방어 아이템이 없는 시점에 네, 그래도 레클레스까지 양코스 노려봅니다. 자 빠르게 왔어요. 와 좋은 마무리 잡았고요. 그래도 네 서로 이제 1대1 교환 했어요. 자 레클레스 마무리 안 됐고 브록사 잘 옵니다. 햄비 잡고 오도함대까지 쉴드 뒤에서 체이가 왔어요. 카르마가? 아 이러면 느낌이 쎄한데요. 응? 레클레스 마무리할 딜이 안되고 오 그래도 오, 뒤에서 캡슬과 폭킹을 맞춰내고 합격까지 하면서 이건 이득받네요. 네. 푸나틱이 네, 백업을 굉장히 빠르고 인원수도 많게 잘 왔습니다. 네 4대2 교환에다가 탑라인 외곽 포탑까지 가져가네요. 네 이거는 뭐 원딜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야 푸나틱 한방 매겼습니다. 네 계속 맞고만 있을 그런 팀이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그레이브즈가 오면서 소아즈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양코 선수가 아주 크게 쪼이는 각으로 갔는데 예. 이러면서 진의 스킬샷에 양코 선수가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대로 딜을 빨리 넣지 못했고요. 그리고 페비엔 선수가 눈까지 활용해봤습니다만 결국 레클레스 선수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때 탈진 타이밍이랑 겹쳐서 레클레스 선수를 마무리할 만한 데미지가 안 나왔죠. 예. 여기서 뭐 체이 선수가 레클레스 선수까지 역으로 잡나 싶었는데 전멸로 어쩔 수가 없었고 캡슬 선수의 좋은 스킬샷이 빛을 발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3킬 대 4킬 이번 한 번으로 킬스코어 역전했어요. 자 디노골드는 현재로서는 뭐 한 약 6,000골드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노틸러스가 CS나 킬드 상황으로 앞서는데 좀 체력과를 보았건데 아이템을 안 사온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이 크기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태양불꽃망토가 바로 나왔죠.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안 가고 있었다는 거다. 자 일단 지금 탑라인 쪽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컨프탑을 이미 밀어놓은 HP입니다. 경기시간 18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자 드래곤은 나와있고 1분 뒤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자 이번 드래곤도 무난하게 뭐 챙겨갈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 사이 전력 먹네요. 일단 이걸 먹는 거를 방해하기엔 좀 너무 멀죠? 그리고 바람의 드래곤과 전력을 교환한다면 저는 전력이 1위인 것 같습니다. 전력은 조금이나마 글로벌 골드도 있고 버프 자체가 좀 많이 남다르거든요. 그렇죠. 자, 이 버프는 카직스 네, 브록사가 챙겨가고요. 네. 브록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복구했어요. 이제 시야를 꼼꼼히 관리하면서 1대1 구도를 연출할 만한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소아즈 선수가 바텀 밀어주고 있고 H2K의 지금 달리기에도 제동이 한번 걸렸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끌리고 있습니다. 뒤쪽에 진 세워놓고 마오카이랑 노틸러스랑 마주쳤죠? 예? 드리전지. 자 아까부터 계속 좀 더 빠르게 플라틱이 합류해주고 있으면서 목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너무 단단해. 네. 아, 뭐 스킬 한번 연주했는데 노틸러스가 피가 90%예요? 네, 뭐 쉴드도 쉴드겠습니다. 너무 네. 튼튼해요 지금. 타이탄의 분노와 화계전차의 용기로 계속 흡수를 하고요. 네. 결국 인원 투자를 했는데 밀리는 쪽은 또 마오카이죠? 그러게요. 만화 관리가 이제 비정강타의 만화 소모도 늘어나서 잘 안 돼서 그렇게 유지력으로 계속 밀려나는 것 같네요. 네, 오 지금 이쪽 폭킹 받지 않았습니다. 탑라인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H2K. 근데 이런 대치 구도에서는 또 푸나틱이 제이스를 가지고 또 있기 때문에 네 브라운도 있고요. 예 일방적으로 당하지가 않아요. 지금 카라마 옆에서 보고 있죠. 자 무언가를 노리려고 하나요? 네 지금 브라움 자 앞으로 오기만 해요. 어우 예 앞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딱 꺼지는 타이밍에 노려봤는데 네 제시 선수가 안전하게 빠졌네요. 위에 다시 압박합니다. 자 그립 들어가죠. 자 아래쪽 수환 선수는 텔 귀환으로 하고 귀환하고 있고요. 네. 클리어 거의 다 했어요. 예.
시야상으로 상대가 보이지도 않고 코나테이 최소한의 시야는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골드에 비해서 어? 굉장히 차세훈이 맞았어요. 웨클레스 부패사슬 빠졌고요. 부패사슬 자 근데 적들을 마무리할 만한 딜이 고관이 성장 안 맞았어요. 네. 오오 이러면 역으로 이쪽이 위험한데요. 차세훈이 자 커튼콜 열었습니다. 하나 마오카이까지 들어오죠. 전멸 씁니다만 여지없는 상황. 와 순식간에 두 명 잡아내는 푸나티. 이거는 사전에 포킹 체력관리가 너무 푸나틱이 좀 유리하게 됐죠. 예. HPK가 바텀 듀오밖에 없는데 상대는 4명 마오카이의 텔레포트까지 치면 5명이 올 수 있었는데 오버포지션에 있었던 것도 문제였고 그리고 포킹 실력 싸움에서 밀린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렇죠. 스킨샷 적중률에서 차이가 있었고 자 그 여세를 벌어서 지금 바론까지 들어갑니다. 노틸러스 급하게 오고 있어요. 아까 텔레포트 시전하다가 캔슬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지금 성장이 잘 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연막 그걸 뭐 스틸을 하던 아니면 뭔가 천둥지 터졌어요? 오 잠깐만요 캡스도 이거 캡스도 죽고 이거 왠지 네 캡스는 사왔어요. 아 네, 대자뷰가 근데...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 바론도 뺏겼습니다. 네 뭐 양콘 선수가 솔방울탄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약간 삑살이 나가지고 네 못 돌아갔고 자 어? 이거는 무관 희생자 고린다가 지금 있거든요. 아니 곧 오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네. 풀타임 아직 안 왔거든요. 자, 곧 오니까 계속 따라가요. 오! 와 에이스까지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쿨 돌린 다음에 잡아내네요. 네 이런 식의 그림을 이 기적의 바론 오도를 역공하는 그림을 푸나틱이 저번 5주차에서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엔 본인들이 H2K에게 당했습니다. 푸나틱이 아무래도 진짜 불리했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래가지고 지금 타이밍이 아니면 우리가 역전할 기회가 없다. 이번 타이밍에 제대로 뽕을 뽑자 이 생각으로 바론을 쳤는데 예. 이렇게 분위기와 흐름, 감정으로 바론을 치면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다. 계속 매번 강조하시잖아요. 예.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네.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많은 LCS 팀들이 겪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배우고 또 변화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한번 크게 겪고 나면 푸나틱은 다음부터 바론을 안 칠 거예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더욱더 심사숙고하고 아마 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게 어쨌든 불리한 상황이긴 했는데 푸나틱이 좀 따라가고 있는 계속 쫓아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너무 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 무관이 생자로 에이스까지 나오게 됐고요. 방금 바론 쪽에서 큰 손해를 보게 되면서 어느새 골드는 11,000골드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아 쉽지 않은데요. 나티 야 어느새 지금 신드라는 벌써 3코어 템 그리고 3코어 아이템이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네. 죽은 모자까지 섞어서 그렇죠. 야, 이 힘으로 밀고 오는 저 거인 H2K를 푸나틱이 막아낼 수 있을까요? 역시나 포킹 실력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좀 커튼콜과 마오카이의 진입으로 오! 네, 소화지 들어가요! 강하게 들어갑니다. 자, 제시즈 체력 얼마 안 남았고 빙하 균열 잘 들어갔고요. 네, 체인은 잘 끊었는데 네, 서로 1대1 교환! 지금 브라움이 체력 관리가 저렇게 안 되는 게 말이 안 되고 네, 네, 페비벤 전사 소화지 전사 지금까지는 동수 교환 근데 네. 탱커가 입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이쪽 탱커는 그리고 체력이 빵빵해요. 뭐 다른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요? 굉장히 푸나틱이 날카롭게 잘 들어갔는데 예. 그 상황에서 동수교환이 나왔다는 게 얼마나 불리한지 얘기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리드 억제기 아까 밀어놨었고 이번에 바텀 억제기까지도 무조건 가져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소아즈 선수가 이런 걸 보면 참 본능적인 플레이를 잘하는데 네 소아즈 선수는 잘하고 있어요. 네. 항상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데 뭐 영리한 플레이 부분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예.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까지 소아즈 선수가 신드라를 노려주고 레클레스 선수의 4타 지원까지 맞춘 건 굉장히 푸나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플레이였어요. 맞습니다. 이거는 라인을 욕심내다가 잘린 것 같네요. 안 되는 날은 더 안 되는 건가요? 자 지금 12,500골드까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나가고 있고요. 아 아직도
바론 버프가 남아있는 H2K입니다. 뭐 곧 있으면은 3억 재기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거의 확정인 분위기인 것 같죠. 오담네한테 뒤틀린 전진 CC연계에 넣어도 의미가 없어요. 네, 너무 단단해요. 타이탄의 분노랑 파괴전차 용기 같이 켜지면 실드라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네. 브루페 선수 생존 기술 수밖에 없고 옆에서, 옆에서 캡스 선수가 포킹을 최대한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네. 상황을 역전할 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브록사도 체력 관리 안 돼가지고 싸움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네. 쏘아줘 그래도 아, 디테일 탑니다. 커튼콜 열었고 체이 전멸 빠졌습니다. 아 들어온 쏘아줘 붙었는데 아 마오카이가 쏘아주... 저런 대킹력의 아니, 챔피언이 네. 아니거든요. 마오카이 아까 보니까 되게 안 죽던데 지금 왜 이렇게 잘 죽죠? 15,000 골드 차이에요. 와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고 있어. 오오오오 비비벤 일단 네. 살았어요. 3억 잭이 밀어내고요. 어 캡스 경기시간 27분입니다 뒤쪽 포지션 여기서 누구를 끊는다면 계속 포킹 맞추고 싶어서 뒤로 돌아왔죠. 네. 아 근데 그 다줄견인 맞는 건 구사하고 누틸러스가 저렇게 막고 있으면 디니스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포킹 네. 오는 거 내가 맞아주면 된다는 거죠. 얼마나 슬픈 그림입니까. 넥서스가 맞는 걸 거리 두고 지켜볼 수밖에 네. 없어요. 27분 42초 만에 넥서스 깨지면서 H2K 1-0으로 피나틱과의 대결에서 앞서 나갑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뭐, 푸나틱이 오리진이나 로켓처럼 완전히 최하위 꼴찌 팀도 아니고 중위권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 내용을 보여주네요. 아, 물론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은 쪽은 H2K였고, 뭐, 어쨌든 그래도 꾸역꾸역 따라가고 있던 푸나틱이 바로노도 한 번, 그거 이후에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때 만약에 바론 오더를 하지 않고 좀 더 시간을 끌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다면 좀 다른 경기 구도가 나왔을 수도 있었겠죠. 네, 여기서 미스피츠와의 차이가 보이죠. 아 그렇군요. 미스피츠는 바론을 치면서 네. 바론이 어느 정도 체력이 깎이더라도 무조건 한타를 봐요. 네. 근데 푸나틱은 바론을 보다가 폭삭 망해버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일단 1-0으로 H2K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저희는 그럼 잠시 쉬었다가 H2K와 푸나틱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